소리로 보는 서대문 마당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어르신들을 위해 매월 제작됩니다. 소리로 보는 서대문 마당 영상 해설은 1. 1월호 앞표지 2. 새해 인사 3. 구민들의 새해 소망 4. 숫자로 보는 2023 서대문 핫이슈 5. 서대문 명소를 만나다 6. 2024 달라지는 제도 7. 이달의 서대문 8. 멋지기 때문에 놀러왔지 9. 뒷표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월호 앞표지 짙은 회색 정장에 주황색 넥타이를 맨 이성원 구청장이 새해를 맞이하듯 양팔을 좌우로 펼친 채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청룡이 산 위로 떠오른 주홍빛 해를 향해 힘차게 솟아오르는 그림이 있고 왼쪽 하단에는 청룡의 기운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서대문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2. 새해 인사 지면 왼쪽에는 새해 인사말이 오른쪽에는 2024라고 붙인 금색 풍선 아래서 회색 체크무늬 재킷에 붉은색 목도리를 두르고 양손을 앞으로 모아잡은 이성훈 구청장 사진이 있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서대문 구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한 해 거침없이 비상하는 푸른 용의 기운과 함께 더 멀리, 더 빠르게 달려나가는 서대문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가 바라는 일을 이루는 한 해, 행복한 날들로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대문구청장 이성원 올림 3. 구민들의 새해 소망 새로운 기운으로 가득 찬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며 서대문구 구민들은 어떤 소망을 품고 있을까요?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 박찬숙 감독과 심포니송 오케스트라 함신익 지휘자의 소망 메시지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 박찬숙 감독은 2024년에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선보여 꿈과 희망을 드리는 농구팀이 되길 바라는 소망을 기원했습니다. 심포니송 오케스트라 함신익 지휘자는 전 세계의 분쟁과 갈등이 줄고 화평을 추구하는 것과 본인이 가진 예술적 소명의식이 젊은 음악인을 통해 세계에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서대문 구민들의 소망 메시지를 들어볼까요? 홍재동 장지원 씨 곧 태어날 아기 새싹이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의 2024년도가 되게 해주세요. 남가좌동 이은순 씨 2024년도에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길 바랍니다. 북가좌동 홍현숙 씨 아들이 입대해서 무사히 군생활 잘하길 바라고 고3이 되는 딸도 수험생활 잘해서 원하는 꿈을 찾아가길 응원합니다. 홍재동 조효순 씨 얼마 전 외손자가 태어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무탈하게 무럭무럭 자라기를 바랄 뿐입니다. 연희동 노초롱씨 새해에는 선물 받은 다이어리를 꽉 채울 수 있도록 활기찬 일상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홍은동 최수진씨 지난해에 서대문구에 이사와서 적응 중인 우리 가족 모두 새해 건강하길 바라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우리 첫째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즐겁게 학교 생활하길 바랍니다. 천연동 전종록 씨 갑자기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한 채 6개월째 재활 중입니다. 새해에는 완쾌되어 예전처럼 마음껏 걷고 뛰어보는 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홍재동 이준엽 씨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도 계속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4. 숫자로 보는 2023 서대문 핫이슈 민선 8기 주민 만족도는 67.5%였습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달려온 서대문의 핫이슈를 살펴볼까요? 글로벌 핫플 홍재천 카페 폭포는
한 달에 5만여 명이 방문하고 일평균 700잔의 음료를 판매해 누적 매출액 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SNS 게시물도 10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겨울에도 맨발 걷기가 가능한 안산 황토길은 8월 개장 이후 20만 명이 방문했으며 현재 길이 450m에서 100m를 연장하고 천연동에도 1.3km 구간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행복 100% 서대문 구현에 힘써준 단체 58기관, 개인 42명에게 구정 언론 홍보 우수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서대문의 가족이 된 함신익 지휘자와 심포니송 오케스트라는 음악회를 5회 개최해 총 9,300명의 주민이 공연을 감상했습니다. 2023년 9월 최초로 열린 신촌 글로벌 대학 문화축제에는 40여 개국 청년이 참여하고 53만 명이 방문하여 유동인구가 20% 증가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왕복 2km 구간의 반려견 산책로와 300제곱미터 규모의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3km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신촌 차량 통행 정상화를 통한 상권 회복으로 서대문구 점포당 매출액이 20.3%, 연세로 점포당 매출액이 23% 증가했으며 유동인구도 38.6% 증가했습니다. 신촌 2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신촌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여 권장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홍시내, 여경내 등 스타셰프 팝업 레스토랑을 5회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인왕시장, 유진상가 일대가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40여 회 개최하고 동의율 74.1%의 합의를 이끌어 2003년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이후 서대문구 숙원사업이 20년 만에 해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부가현 과선교 착공으로 8년간 지속된 주민 교통 불편 숙원 사업을 해소하였으며 당초 공사비 230억 원을 170억 원대로 절감했습니다. 서울 서북권 유일 공공산후조리원 품에 가득이 개원했습니다. 12개 산모실과 2개 신생아실을 갖추었으며 취약계층이면 50% 감면받을 수 있어 2주 기본 이용료가 125만 원입니다. 서대문구 인생케어 평생학습관은 3월 개관 이후 연 이용자 2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9개 대학 교수진이 참여하는 밖으로 나온 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관내 반지하 300가구에 스마트 센서 IoT 홈 네트워크 기술을 구축했습니다. 실제 홍은동에서 감지 센서가 발동하여 큰 화재를 예방했습니다. 5. 서대문 명소를 만나다.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2024년도 꼭 방문해야 하는 핫한 명소가 어딘지 이성원 구청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성원 구청장은 관내에 많은 명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카페 폭포와 안산 황토길을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힐링 명소 카페 폭포는 홍제폭포 맞은편에서 차를 마시거나 휴식을 취하면서 도심 속에서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한 홍보로 세계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카페 폭포의 수익금 일부를 청년 장학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청년 희망 드림 기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현재 대형 텐트 두 동을 설치해 캠핑 난방 존을 운영하고 있으며 투명 이글루와 방풍막도 마련했으니 카페 폭포로 놀러 오세요. 안산 황토길은 쾌적한 이용을 위해 양쪽 끝 지점에는 세족시설과 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겨울철에도 황토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닐 온실하우스를 조성하였습니다. 황토길 구간을 100m가량 연장 중이며 내년에는 천연동 산복도로 1.3km 구간에도 황토길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대문 도시관리공단에서 안산 황토길과 카페폭포,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등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6. 2024 달라지는 제도. 서대문구청 1층 로비에서 활동하는 안내로봇인 서봇은 디지털 기술 기반의 자율주행을 통해 길 안내와 민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대문구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합니다. 서대문구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공모에서 선정되어 국비 지원과 민간 기업의 참여로 서봇을 개발하고 로봇 안내 서비스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그럼 서봇과 함께 2024년 달라지는 제도들을 알아볼까요? 1월 1일부터 서울 시내에서 이륜차 공회전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기후환경과 02-330-8216번입니다.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에 영아 1인당 10만 원에 해당하는 택시 이용권 10만 포인트를 지원해드립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등은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가족정책과 02-330-3841번으로 연락주세요. 1월부터 만 0에서 24개월 미만 시설 미이용 가정양육아동에게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가족정책과 02-330-3841번으로 연락주세요. 7. 이달의 서대문, 복지 든든. 서대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024년 신규 이용자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중 18세 이상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 6명이며 서대문구 거주자를 우선 모집합니다. 1월 29일 월요일 9시부터 2월 2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과 02-330-1947 또는 센터 02-6358-87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하단 왼쪽에 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QR코드가 있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해드립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 방문하여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를 한 가구당 총 12회 지원해드립니다. 3월에 접수 예정이며 궁금하신 사항은 가족정책과 02-330-3841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경비 지원받으세요.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 후 2개월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을 용도지정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가족정책과 02-330-3841번입니다.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받으세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며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중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사회복지과 02-330-1288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8. 멋지기 때문에 놀러왔지. 2024년 여러분이 계획한 버킷리스트를 이룰 수 있는 서대문구의 장소들을 소개합니다. 숨은 맛집 탐험 신촌. 학생들이 많이 찾는 분식부터 아늑한 분위기의 카페,
오래 자리를 지켜온 음식점까지 골고루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여행 안산. 둘레길이 잘 갖춰진 안산에서 새로 생긴 안산 황토길을 맨발로 걸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마음을 다스리고 휴식하며 삶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넓은 세계로 한 걸음, 구립 이진아 기념도서관. 여러 장르의 책을 읽으며 생각의 폭을 넓혀보세요. 독서 모임이나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거움을 나누는 것도 새로운 시각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과 활력 찾기, 부가현 문화체육센터. 문화 강좌와 체육 강좌 프로그램이 마련된 부가현 문화체육센터에서 건강과 활력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9. 뒤표지. 별이 무수한 짙은 남색 밤하늘이 지면을 가득 채운 가운데 폭죽이 금은빛과 푸른빛으로 터지며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림이 환상적인 모습을 연출합니다. 2024년도 설레는 시작을 서대문구에서 함께해요. 신촌 카운트다운 콘서트 신촌 첫눈에 반하다가 12월 31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2024년 0시 30분까지 연세로와 스타광장 메인 무대 등 신촌 지역 일대에서 열립니다. 2024 서대문 안산 해맞이 행사가 2024년 1월 1일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서대문 안산 봉수대 인근에서 진행됩니다. 서대문 구민과 함께하는 이화여자대학교 신년음악회가 2024년 1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사전 접수 후 관람이 가능합니다. 접수 및 문의는 문화체육과 02-330-14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보는 서대문 마당 현장 영상 해설 낭독 조경아였습니다.